진호야, 의사 선생님이 뭐래? 뭐 언제쯤 퇴원할 수 있대? 나 길어야 일주일이래. 뭐? 아, 조용 왜 그래? 괜찮아. 야, 괜찮아. 내가 괜찮은데 왜 네가 울어? 이제 와서 미안하다. 야, 도영이 너랑 나랑은 진짜 추억 많은데. 그렇지. 우리 작년 여름에 가평 가서 같이 바나나 보트 탔었잖아. 맞아. 너 바나나 보트 타는데 막 안 떨어지려고 매달려갖고 그때 엄청 웃겼는데, 그지? 그랬냐? 야, 그거 어떻게 여기서 재현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? 아니, 여기서 바나나 보트를 타라고? 야, 진호야, 바나나 보트를 여기서 어떻게 타? 그게 그렇게 어려워? 아니, 내가 다음 주 죽는데? 야, 그 얘기가 아니잖아. 너 그렇잖아. 아! 어, 야, 야, 왜 그래? 바나나 보트 보고 싶어! 뭐야? 어? 바나나 보트 타는 거! 어, 어, 알았어, 보여줄게! 보여줄 거야? 어, 그래. 그래. 바나나 보트, 그래. 너 원래 보여줄 생각이었지? 아니야. 오해야. 대신 진호 네가 그 보트 운전하는 아저씨들 멘트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냐? 아, 알았어. 자, 간다. 자, 바나나 보트. 자, 안 떨어지고 버티면 바나나 요거 안 받아요. 자, 출발! 끝났어? 아, 맞다. 너 바나나 보트 타다 그 떠내려간 게 그게 웃겼었는데, 그게. 떠내려가는 걸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해? 못하겠다 이거야? 아이, 안 되지 그거. 그래, 내가 죽을게 그냥. 아이, 그 얘기가 아니고. 아, 왜 그래? 바나나 보트 타서 떨어지라. 아, 알았어. 알았어. 보여줄 거야? 알았어. 보여줄 거야? 알았어. 대신 진호 네가 그 보트 운전수 멘트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냐? 어, 알았어, 알았어. 자, 꽉 잡아요. 안 떨어지고 버티면 요금 안 받습니다. 자, 출발! 야, 이거 잠시! 괜찮아! 움직이지 마, 잘했죠? 하나, 둘, 셋! 고맙습니다, 진호야. 태영아. 병원에서 별걸 다 한다. 근데 너 맞아. 거기 가 빠지가갖고. 너 웨이크보드 탔잖아. 웨이크보드를 탔었다고 내가? 어. 너 상급자잖아, 무슨 소리야? 야! 웨이크보드는 탈 때 그 손잡이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. 저기요, 이걸로 타시면 돼요. 좀 한번 보여줘, 조용아. 웨이크 할 거야? 그래, 웨이크 보여줄게. 한번 보여주라. 그래, 대신 네가 그 웨이크보드 보트 아저씨 멘트 한 번만 더 해줘. 알았어, 알았어. 자, 웨이크보드 상급자 출발합니다. 자, 내려갑니다. 가을이니까 옛날에 가을 운동회 때 생각난다. 네가 막 우리 반 대표로 나가서 줄다리기 하고 그랬었잖아. 그랬었나? 그때 그거 좀 다시 보고 싶다, 조영아. 여기서 줄다리기를 하라고? 어, 여기서. 근데 진짜 줄다리기는 좀 못할 것 같아. 혼자서 줄다리기를 어떻게 해? 그거 힘들어, 안 돼. 알았어, 하지 마 그냥. 조영아,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보다. 죽으면 이제
죽어야지 뭐 내가.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. 알았어 준혜야. 알았어 알았어. 그러면 내가 줄 자르기 보여줄게. 야 보여줄 거를 왜 그렇게. 하, 알았어 시작한다. 너가 백군이었었나 그때? 아 내가 백군이었어? 맞아 너 그때 백군이었어 확실해. 백군을 줄다리기 한다. 대신 진우야 네가 그 시작을 알리는 선생님의 멘트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냐? 자 땅 파지 마 땅. 아이 죄송합니다. 손 놓고 씨. 너도 손 놔 임마. 이 새끼 손 노래니까 이거 힘 빼. 너 접대 그 과학실 창문 깬 놈이지 너. 자 시작합니다. 이었어. 너 국가대표 보고 스키점프 선수한다 그랬잖아. 잘하고 있어?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만뒀어. 어떻게 했길래 그만뒀어? 어떻게, 야 봐봐 어떻게 했어? 보여주라 그거 좀. 여기서 스키점프를 보여달라고? 뭐 안 되지. 병원에서 어떻게 스키점프를 보여주냐. 아휴 마주짜다 죽어야겠다. 아이 아이 진우야 왜 이래. 알았어 스키점프 보여줄게. 아 근데 병원에서 이거 아 힘든데. 너 준비했니? 아, 아니야. 아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이거 히트텍이야 히트텍. 아유 병원에 마침 이런 게 있네. 저기요 아이 아이 예수하세요. 고맙습니다. 왜? 병원에 이런 걸 갖고 계세요? 그럼 진호 네가 대신 그 스키 점프 코치들처럼 출발 신호 한 번만. 아 그거 보여줄까? 내가 해줄 수 있어. 어 이걸로 신호 해주면 되나? 아니 병원에서 이런 게 나와. 자 출발! 오. 어, 앞에 조심하세요. 너 기억나냐? 옛날에 우리 집에서 밤마다 모여서 스포츠 뉴스 그거 하이라이트 보면서 따라하고 그랬었잖아. 그랬었지. 나 그거 한번 보여주면 안 되냐? 아야 병원에서 무슨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보여줘? 못하지. 그럼 왜 못하지 맨날 할 거면서 왜 못한다 그래 왜? 아유. 화를 내고 그래. 아, 그러면 스포츠 하이라이트 뭐 보여줄까? 복싱. 아 복싱? 어. 복싱 선수 보여줘? 그거 하이라이트에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. 아 슬로우 모션으로? 어. 근데 야 병원에서 이제 복싱을 하려니까 뭐... 저기야! 잠시만 이 있나 모르겠네. 아 여기 있다! 여기 있습니다! 아유 고맙습니다. 네. 그러면 내가 그 복싱 선수들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보여줄게. 옛날처럼 해야 돼. 자, 음악 큐. 다 했어. 오, 아,